이런 씨. 안녕하세요, 리모네입니다. 자, 레트로 게이머라면 누구나 좋아하실 세가 세턴이라는 기종이 있는데, 이 세가 세턴을 사용할 때 가장 불편한 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메모리 카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는 세가 세턴 후면에 있는 확장슬롯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확장슬롯 자체가 인식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사용을 할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여름쯤인가요? 한 외국 유저분이 세가 세턴의 이 외장 메모리를 내장시킬 수 있는 그런 PCB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PCB를 사용을 해서 외장 메모리를 내장을 시켜보는 개조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보드가 외국 유저 공개한 보드가 되겠는데요. 이 보드의 경우에는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에 접속을 하셔서 설계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뒤에 PCB 제작 업체에 맡기시면 자, 이런 보드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보드에는 간단하게 어떤 부품들이 들어갈지 설명이 적혀져 있고 후면에는 사용법에 대해서 적혀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후면 쪽에는 이렇게 점선이 된 부분이 있는데 자, 이 점선된 부분을 커팅을 해주셔서 또 하나의 작은 보드를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PCB 커팅이 완료가 되었고요. 아무래도 이 작은 PCB를 잘라내기 위해서 이 부분에 칼질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럴 때 다른 부분에 있는 라인들의 손상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각각의 IC들 또 내장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 페이지에는 세 가지의 IC들을 내장을 시키도록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세 가지의 IC들은 사실상 세가 세턴의 메모리 팩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던 메모리 팩을 뜯어서 각각의 부품들을 이 보드로 이식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해 가담 메모리 팩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부품들이 이렇게 1:1로 대응이 될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죠.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뭐 달지 않아도 동작은 하겠지만 일단 안정적인 동작을 위해서 기존에 달려있던 콘덴서도 또 한번 이식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납땜이 완료가 되었고요. 뭐 IC 같은 경우 3개 정도가 되는데 주의하실 부분은 아무래도 저이 칩이 되겠고 피치가 좀 좁기 때문에 쇼트가 나는 부분이 없도록 잘 점검을 하신 뒤에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장하려고 하는데 오른쪽 부분이 이렇게 구멍이 안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짝 깎아준 뒤에 세턴으로 한번 이식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확장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세가 세턴 본체 하단면에 이렇게 실장이 되기 때문에 세가 세턴을 전부 다 분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분해가 된 세턴이 되겠고요. 아래쪽에서 봤을 때 가장 왼쪽에서부터 핀이 맞도록 이렇게 삽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구멍이 좀 작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핀이 휘어지지 않도록 잘 삽입을 한 뒤에 납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정을 시켜보도록 하죠. 자, 아까 전에 잘라내 주었던 이 보드를 연결을 해줄 텐데, 이 보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확장 슬롯 부분에 핀을 하나 커팅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가운데를, 자, 이 검은색 지지대가 있는데, 이 지지대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다섯 번째 핀이 커팅을 해줘야 되는 핀이고요. 커팅 후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납땜이 완료가 되었고요. 제가 중간에 이 가운데 있는 칩을 위아래를 반대로 제가 납땜을 해서 도중에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납땜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를 해볼까 합니다. 전원을 넣어 보겠습니다. 세턴에 전원을 넣었고요. 네, 세턴이 부팅이 되었습니다. 현재 후면을 보게 되면 확장 메모리는 꼽혀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자, 보존 데이터 화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메모리 카드가 꼽혀 있지 않지만 이렇게 하단에 카트리지 슬롯에 카트리지가 꼽혀 있는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인식이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일단 선택 화면을 갔을 때도 정상적으로 세이브 데이터가 있는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번 본체로도 복사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자, 본체 자체는 한번 초기화를 해주고요. 본체로 복사가 잘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가 되었고, 자, 두 개의 파일을 복사해 볼까요? 자, 본체 내부에서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복사가 되었다는 게 확인이 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그렇다면 후면에 내장되어 있는 메모리 팩 때문에 다른 카드, 예를 들어서 확장 4메가 램팩이 있죠. 그리고 메모리 팩을 사용할 수 없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동적으로 이제 변환이 되게끔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상태에서 또 하나의 메모리 팩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리 팩이 꼽힌 상태가 되겠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메모리 내부에 있는 세이브 파일 확인해 볼 텐데, 현재에는 추가로 이렇게 삽입을 했던 메모리 카드가 인식이 되면서, 아까 전에는 두 개의 메모리 파일이 있었는데 현재는 한 개의 메모리 파일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확장 메모리 카드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사용하는 데는 편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메모리 카드를 뽑게 되면 내장되어 있는 메모리가 인식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다시 확인해 보자면, 자, 아까 전에 한 개만 있던 세이브 메모리가 아니라 내장되어 있는 메모리 카드, 즉 두 개의 세이브 파일이 들어가 있는 메모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세가 세턴을 사용하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이 확장 메모리에 대한 개조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물론 세가 세턴 내부에는 SRAM을 FRAM으로 개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내부에 포함된 메모리는 용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런 확장 메모리는 거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겠는데요. 세가 세턴을 좀 더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이런 개조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확장 메모리 카트리지 중에서 4개 중 1개는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IC가 조금 달라서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PCB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PCB가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조를 시도하실 때는 가지고 계신 메모리 팩에 어떤 IC가 내장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신 뒤에 개조를 시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재밌는 개조가 있다면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시청 감사합니다.